다음 근황은 축하의 화신이라고 해놔서 축하의 화신. 이건 어떤 의미인지 뭐. 장민아 생일 축하. 그래, 그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고. 그래, 그게 시작이었어.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 장민아 생일 축하한다! 유명한 밈이 돼서 이렇게 생일 축하 짤로 이렇게 보내면서 약간 축하 전도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UV 방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내가 봤어. 저거야? 영상 있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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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 나중에 여기 가사가 다 있어. 사업을 시켰더라고. 아, 돌잔치 축하한다. 돌잔치 축하한다. 개업 축하한다. 개업 축하한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 오늘 그냥 오늘 우리 한민 말을 만들자. 상민이 형 빚 다 갚은 걸로 축하를 좀 해줘. 빚 완납 축하. 상민아! 아 잠시만. 아 이게 잘못된 타이밍이 있어. 아 이게 기본으로 창민 생일 축하다 항상 이게. 그게 기본 디폴트 값이야. 아, 맨날 생일이야 진짜. 일단 상사해 보자 그냥. 아, 그래. 오케이. 상민아 완납했다며. 응. 아 완납 축하한다. 예! 축하. 축하. 야 캠핑장 오픈했어. 캠핑장 오픈. 대구나. 아 축하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축하. 여기 먹집바 레귤러 됐어요. 이제. 레귤러 됐다고? 아, 정리했다며. 아, 정리 축하한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계속하면 재밌어. 교주 같다, 교주. 와, 역시 2세대 아이돌. 너 저거 해. 야, 윤호 윤화라고 내가 꽃집 하나 기억하면 안 돼? 대박날 잠깐만 이거 빚 다 갚으니까 또 사업할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안 돼. 슬슬 이제 배부르다. 자꾸 할 생각하지 말라고. 아니 그래 또 창민이도 축하할 일 있잖아. 아 나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일은 아닌데 초등학교도 아니야. 국민학교 1학년 내가 입학을 할 때 아 그치. 트윈스 팬이었어 그때부터. 얼마 전에 이제 29년 만에 우승을 했잖아. LG 우승했잖아. 너무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내 일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진짜 집에서 엄청 울었어. 요번에 바로 축하해주지, 축하해주지! 아, LG! 와, LG 트윈스! 축하! 이게 광고 계속 이거 웃기네. 이거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래, 광고 들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그 제일 큰 에너지인데 컨디션 영향까지 받아? 아, 받지, 당연히. 왜냐면 이제 우리 팀이 2차전에서 졌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진짜 너무 속상하지. 아, 일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솔직히 그래? 그래서 옆에서 윤호한테 되게 미안했어.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 영향이 딱 도착한 순간부터 에너지가 달라. 그래서 요새 활동할 때 너무 행복해. 텐션이 처음부터 높기 때문에. 근데 아,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창민이한테 지금 야구는 완전히 이제 효자인데 지금 축구는 완전 불효자잖아. 맞아 맞아. 맨유. 아 맨유 팬이야. 맨유 완전 광팬이거든 창민이가. 저 그걸 올린 거야? 봐봐 저거 봐 3대0이 뭐야 3대0이. 어디한테 3대0이죠? 본머스. 어? 들어오는 거 본머스한테 3대0이 뭐야. 네가 읽어주면 안 돼 그때 느낌 살려서. 아 실망이 끝내 실망이 컸어. 아 이제 맷집에서 연예기도. 열받았네. 영국 버퍼리 미연이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심한 말도 계속 혼자 막 나오고 싶고. 야 옛날에 비하면 못하는 거고. 그치. 근데 이제 뭐 한 4등 5등이지 지금. 4등 5등? 요번에 좀 져서 7위로 떨어졌어. 아는 형이랑 호동이랑. 근데 옛날에는 맨날 우승하다가 이제 5-6등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냐면 맨유 팬들이 놀림을 받아 다른 팬들한테. 맞아 맞아. 놀림을 되게 많이 받아. 아니 민혜한테도 1-0으로 졌잖아. 근데 거기 민혜는 김민재 했잖아 우리. 그거 상관없어? 원래는 올 시즌에 맨유가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공을 엄청 들였단 말이야. 네가 좀 도와주지 그랬어. 그 정도면은 아니, 제발 진짜로. 그럼 맨유 언제부터 팬이야? 지성이 형 있을 때부터야 아니면 그 전이야? 이거는 그래도 초등학교로 바뀌고 나서 팬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백컴이 너무 잘생긴 거 있어. 장난 아니잖아 우리 그거는 때는. 그거는 뭐 그치. 그러니까 97년, 98년. 맨유의 전설이지 백컴은. 아 그럼 나도 약간 얼빠라고 해도 되나? 약간 얼빠거든. 잘생긴 사람 너무 멋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너무 팬이 됐는데 지금 거의 뭐 그냥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가. 진짜 축구를 멋있게 잘했거든. 97, 98 때 장훈이도 기아 엔터프라이즈에서 안 뛰었다고 엄마. 몇 번을 얘기하냐고. 그때부터 팬이.
팀이었는데 우리. 열 팀 중에 기가 막히게 안 뛴 팀 네 팀만 얘기해. 왜냐면 웬만한 찍으면 다 뛰었거든. 웬만한 팀 다 뛰었는데 안 뛴 팀 네 개만 얘기해 맨날. 지금도 차 엔터프라이즈 타고 다니고. 그만큼 팬이라서. 그러면 이제 창민의 바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면 LG의 2연패. LG 2연패. 또 우승하는 거야 올해. 그리고 맨유 챔스 우승. 와.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세다. 그거 너무 진짜. 아니, 둘 다 다 어렵다, 너무. 솔직히 개인적인 바람은 챔스 우승 했으면 좋겠는데. 걔네는 안 돼. 걔네는 안 돼. 아, 이래, 이래. 아. 걔네는 이연패가 가능한데. 가능한데. 걔네는 안 돼. 갔다 왔구나. 걱정하세요. 안 돼. 현재 전력으로는 안 돼. 어렵지. 아, 이 정도면 팬이 아닌 거 사랑까지 갔다 온 거야, 지금. 애증의 관계지. 애증의 관계.